이제 계절은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끼리는 이렇게 말했다의 대끼리가 오늘은 전원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두 가지 과업은 가족 먹거리를 심고 마늘종을 뽑는 작업입니다. 하나하나 뽑으면 일이 더뎌져서 마늘 농사 본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통 잘라버리는데 농약 마늘종을 찾는 이들이 많아서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오늘도 옛 직장 후배 부부가 방문했고 세 군데나 주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 공짜입니다. 대끼리가 아직은 상업용 농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인심이 후합니다. 어디 상업인겨? 영천 시내에서 요정과 농약을 구입했습니다. 청량 다섯 포기를 포함해서 고추 서른 포기, 가지 두 포기, 호박 두 포기, 토마토 두 포기, 그리고 오이 네 포기가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호박과 오이는 씨를 심어서 키우고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벌써 고를 지우고 비닐을 덮어 묘종 심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낙엽이 날린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잘라내야 했던 호두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지난 2012년 내구루를 최초로 실험 재배했을 때 심은 나무 중에 한 그루인데 가장 성공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다행히 두 차례 저 나무로부터 얻은 호두를 파종해서 묘목을 심거나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물을 주고 조금 더 물을 줬더니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께서 심으신 호박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옥수수는 아직 삭이 트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삭이 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오늘의 본업을 망각하고 마늘 수확할 때 줄기자를 가위에 기름칠을 하거나 마당에 심어 놓은 딸기를 따먹는 재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씨알이 굵지는 않지만 향이 강한 딸기가 애석하게도 원래는 많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순마늘이 올라왔네요. 아, 이놈들은 제거해 줘야 합니다. 마늘종이 어느새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오늘 이놈들을 모두 제거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묘종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물을 줄 차례입니다. 고구마 묘종 간격을 너무 조밀하게 심은 탓에
고추 심을 자리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마늘을 얻기 위해서 심어놓은 애기 마늘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도라지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심어놓으신 고구마, 고추, 묘목에 댁끼리가 물을 주고 어머니께서 다시 그 위에 흙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참고로 모종 심기의 정석은 오후에 해가 질 무렵에 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야 덜 시들고 초기 성장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나름 운동 꽤나 했다고 하고 또 대한민국 정예 탱크 부대 부대장까지 지낸 후배는 마늘종에 대한 무한 애정만 넘칠 뿐 농사가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마늘종 뽑는 동안 내내 흘러 넘치는 신음 소리가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많이 탔나? 야, 농사실 폼은 아니다. 농사실 안 돼. 신음 소리가 계속 나는데. 물만큼 안 했나? 자, 막고막 하지 마. 죽겠는데, 좀더 하면. 그래도 대단한 댁끼리의 후배는 마늘종에 대한 무한 애정으로 육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손수레가 경주 대변론의 왕릉처럼 일득해졌도록 마늘종을 꺾어서 모친이 살고 계시는 고향 안계로 대선장군처럼 돌아갔습니다. 후배는 대구에서 살고 있지만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들렀다가 애들을 두고 온 모양입니다. 영천 화산에서 마늘종을 얻어왔다는 이야기를 마늘 주산지인 의성에서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댁끼리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늘종은 널렸고 우리는 또 뽑으면 되니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트렁크에 가득 채워 보내고 흐뭇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이 흐려지더니 굵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지나가겠거니 하면서 30분, 1시간 그렇게 기다려도 비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 결국 오늘 농사는 일찍 마무리 짓기로 하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마늘종을 부탁하신 분들께는 송구스럽지만 일정을 조금 미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댁끼리의 전원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댁끼리는 이렇게 말했더이. 댁끼리의